안녕, 궁금이들. 나는 안다영. 또 이렇게 학생 메이크업 한다고 냅다 반말을 시작했는데, 어색해도 참고 열심히 봐줘. 내가 전에 이제 학생 구독자들을 위해서 학생 생얼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나 됐더라고, 올린 지. 일단은 새 학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업데이트된 생얼 메이크업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거든. 근데 내가 몇달 전에 생얼 메이크업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좀 예뻐 보일 수 있는 뭔가 어른의 생얼 메이크업이었다면은, 오늘은 좀 학생 궁금이들이 따라하기 좋은, 진짜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생얼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 거기에 전부 올영템으로. 그러면 일단은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고고! 일단은 오늘은 생얼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렌즈를 껴주고 왔고, 아무래도 생얼 메이크업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못하잖아. 그래서 스킨케어라도 좀 탄탄하게 해줘야 피부가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스킨케어 하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 후시가인 더마 트러블 밸런싱 토너. 아침에 좀 바쁘면은 한두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되는데, 나는 이제 막 머리 말리거나 이럴 때 열감 낮춰주기 위해서 토너팩을 좀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토너팩을 해줄게. 이렇게 토너팩 5분만 딱 해줘도 피부 열감도 확 낮아지고 속건조도 확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2, 3일에 한번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짠! 한 5분 정도만 좀 흡수를 시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5 minutes later. 자, 일단은 5분 정도 이렇게 좀 흡수를 시켜줬고, 그냥 이렇게 떼주고, 여기에 이제 토너가 좀 남아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 이게 바르자마자 날아가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되게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분에 엄청 풍부한 수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형이거든? 그래가지고 딱 발랐을 때 이제 유수분 밸런스도 확 잡아주고, 바르고 나면은 다음 스킨케어가 더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또 각질 피지 케어랑 같이 트러블 진정 효과도 있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트러블 자주 나는 우리 민감성 피부인 궁금이들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밸런싱 세럼. 지금은 그래도 트러블이 많은 피부는 아니기는 한데, 공동 개발하면서 요 세럼의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한겹 발라서 레이어링을 해주면 되거든? 만약 좀 건조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 겹만 더 발라서 레이어링 해주면 될것 같아. 이게 이렇게 겉에 뿐만 아니라 속까지 수분을 쫙 채워줘가지고 진짜 하나도 건조하거나 당기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또 마무리감은 되게 산뜻해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을 해도 좋아. 또 이미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겹겠지만, 이게 이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중요한 세 가지 밸런스가 있거든? 유수분 밸런스랑 그리고 pH 밸런스랑 턴오버 밸런스. 이세 가지 밸런스를 다 맞춰주는 그런 세럼이라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탄탄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세럼이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한겹 발라줬는데 쫀쫀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이제 그 다음에 선크림 발라줄 건데, 날씨가 많이 풀리기도 했고 점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진짜 꼭꼭꼭 필수로 발라줘야 돼, 궁금이들. 진짜 학생 때부터 꼭 발라야 돼. 오늘 보여줄 제품은 내가 이 후시다인이랑 함께한 이유이기도 한 제품인데, 바로 후시다인 더마트러블에서 신상이 나왔지 뭐야. 짜잔! 바로 후시다인 더마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 이 선크림이 나온다는 소식을 개발 초기 단계 때부터 들었거든? 첫 샘플이 거의 10월이었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계속 함께 했었던 그런 선크림이라서 내가 아주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오늘 이 영상으로 들고 온 이유가 뭐겠어? 좋았으니까 들고 왔겠지? 그래서 오늘 선크림 유목민이었던 궁금이들이 있다면 꼭이 선크림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더마 트러블 라인이니만큼 민감성 피부도 사용하기 좋게 나왔고, 눈시림도 없고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징크 100% 무기자차 선크림이거든? 징크 100% 구성이어가지고 자외선 차단이랑 진정에도 뛰어나고, 후시덤티라는 성분이 있거든? 후시다인 더마트러블 라인에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난 트러블 피부인 궁금이들? 아, 선크림 대체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했던 궁금이들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제형감을 먼저 좀 보여주면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 보이지? 요렇게 발랐을 때 완전 로션 같지 않아? 곰곰이들? 또 이게 흡수하고 나면은 진짜 하나도 번들거리지 않고 산뜻하고 좀 뽀송하게 마무리된단 말이야?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뽀얘지는 그런 컬러야. 얼굴에 한번 발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션처럼 되게 부들부들하게 발려. 발림성 미쳤지 않아, 곰곰이들? 사실 내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거의 유기자차 선크림만 많이 보여줬었거든? 유기자차 특유의 발림성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무기자차인데 진짜 유기자차 같은 그런 발림성을 갖고 있어. 흡입결 따라서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밀면서 발라주면 되고, 손에 조금 묻어서 남은 양이 있다면 그런 건 이렇게 눈두덩이 쪽에 이렇게 지나가주면 돼. 흔한 백탁 현상처럼 막 회색빛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내 피부처럼 약간 밝아지거든? 그래서 어차피 학교 갈 때는 막 파운데이션 이런 거 못 바르잖아. 그래서 이 선크림으로 파데프리 베이스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그리고 이게 발랐는데 피부가 되게 뻑뻑해 보인다거나 막 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아? 이게 보습이랑 그리고 피지, 유분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쓴 선크림이거든? 딱 발랐을 때 이렇게 피부가 반질반질해. 반반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요거를 너무 추천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 바로 선크림이면은 선크림의 재기능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SPF 50 플러스에 PA 풀풀풀풀 이렇게 있는 거는 기본이고 오중 방어, 오중 차단이 가능한 그런 선크림이거든? 이 오중이 뭐냐면은 UVA, UVB 여기에 이제 적외선, 블루라이트, 미세먼지까지 차단을 해서 이제 오중 차단을 해준다는 그런 선크림이거든? 근데 나는 이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 일상에서 우리가 좀 잘 마주하는 그런 적외선, 열 이런 거에다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도 되고 미세먼지 모사체 흡착 테스트도 완료를 해서 미세먼지까지 이제 다 케어를 해주는 완벽 케어 선크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선크림 유목민이었던 우리 곰곰이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요게 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만큼 런칭을 한 기념으로다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약간 몰래 얘기하는 건데 후시다이는 항상 런칭 때 제일 프로모션을 세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궁금이들은 요번 프로모션 때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 그럼 이제 다음 메이크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데이지크의 컨실러 팔레트.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어두운데 막상 얼굴에 올렸을 일단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가지고 딱 생얼 메이크업에 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다크서클이나 이런 걸 가리고 싶으면은 뭐 이런 코랄 컬러, 그리고 홍조를 가리고 싶으면 이런 그린 컬러, 나처럼 트러블이나 잡티를 가리고 싶으면은 좀 베이지 컬러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이거는 이제 브러쉬로 좀 발라줄 건데 우리 궁금이들 브러쉬 사용하는 거 조금 어렵잖아. 근데 이런 브러쉬 좀 선택해주면 좋아. 이렇게 납작하고 모가 긴 이런 브러쉬. 이렇게 모가 길면은 얘가 힘이 되게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컨실러를 되게 얇게 바를 수 있고 양 조절하기 좀 좋아. 이제 컬러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한번 얼굴에다가 보고 약간 내 얼굴보다 조금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주면 되거든. 지금 그냥 봤을 때는 요 가운데 컬러가 내 피부랑 비슷한데 요것보단 좀 어두운 요거나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거 요런 애들을 좀 활용해서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로 하면은 또 너무 두껍게 발리니까 이 뚜껑에다가 이렇게 많이 문질러 좀 양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버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게 막 진짜 바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거든? 진짜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완전 완벽하진 않은데 조금씩 커버가 되고 있지. 다크서클도 살짝 가리는 거 보여주자면은 이 피치 컬러를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요거랑 좀 어두운 컬러랑 믹스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리고 애교살까지 다 덮지 말고 이게 애교살 밑에까지만. 그리고 이런 점은 가리지 마, 궁금이들. 점 가리는 게 되게 그 메이크업한 티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점은 그냥 좀 피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밑에 있는 애들도 좀 커버를 해줄게.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내가 열심히 피지를 짜다 보니까 좀 상처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처난 트러블 가리는 팁 알려줄게. 아까는 그냥 이렇게 커버할 때 지나갔잖아. 근데 이런 상처난 트러블들은 약간 세워서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 돼. 상처난 그런 오돌토돌한 부분에 쏙쏙쏙 잘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커버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완벽히 커버하진 않아.
있거든? 약간 희미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완전 진짜 다 가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연하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 쌩얼 메이크업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였잖니.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사실 눈썹이 이제 진짜 잘못 그리면 티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게 해주려면은 무조건 내 눈썹이 난 방향대로 같이 그려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요 에스쁘아 브로우 사용을 할 건데 컬러는 소프트 브라운 컬러 가지고 왔는데 약간 밝은 갈색인데 흑발에도 괜찮은 컬러야. 그래서 이걸로 해줄 거고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좀 눈썹을 정리를 해줘. 앞쪽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빗어주고 뒤에는 아래로 내려서. 그리고 이제 요 브로우로 한 올 한 올 좀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거든? 이 모양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심어준다는 느낌? 끊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앞쪽을 채워주는 거지. 뒤쪽도 이렇게 심어준다는 느낌? 모양을 완전 깔끔하게 하는 거는 살짝 포기해야 돼. 외곽 라인을 너무 깔끔하게 따버리면은 딱 봐도 그린 티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 말고 이거를 그냥 풀어줘.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2년 전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은 내가 딱 세 가지 가져왔거든? 요렇게? 이거 제품 선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일단은 섀도우 팔레트. 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4구짜리 가지고 왔는데 진짜 쌩얼 메이크업에 너무 좋은 색구성이거든? 사실 요 첫 번째 컬러는 거의 파우더로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밝단 말이야? 우리 쌩얼 메이크업에 막 하이라이터 이런 거 못하잖아. 번쩍번쩍거려서. 그래서 하이라이터 대용으로도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요 밝은 섀도우를 하이라이터처럼 바르는 거지. 좀 모공이 고민인 궁금이들은 이 모공을 살짝 채워주는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코가 살짝은 높아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눈 앞머리나 이런 데에다가 얹어도 좋고 내가 여기 팔자 부분이 좀 너무 꺼져 보이는 게 고민이다 하면은 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살짝 터치해줘도 좋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컬러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베이스는 뭐 두 번째 컬러나 아니면 세 번째 컬러 활용해주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컬러는 아무래도 핑크라서 좀 티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 두 번째 컬러로 좀 베이스를 해줄게. 근데 내가 평소에는 베이스 컬러를 엄청 넓게 바르잖아. 근데 쌩얼 메이크업이니까 그렇게 넓게 하면 당연히 티가 나겠지? 그래서 이거는 넓게 하지 말고 딱 그냥 한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만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애교살 부분까지도 다 올려줄게. 이 컬러 진짜 자연스러워서 티 별로 안 나거든? 뭔가 비슷한데 약간 정돈된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두운 컬러 사용해줄 건데 이 두 개 살짝 믹스해서 사용해주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 근데 어두운 거는 좀 티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혀주고 털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 눈꼬리를 좀 연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위에까지는 다 안 덮어도 될 것 같고 그냥 딱 눈꼬리 쪽만? 살짝 눈이 커졌지? 근데 별로 티는 안 나지 않아? 만약에 내가 조금 욕심을 낸다 하면은 여기 앞쪽. 이 앞쪽을 이제 약간 해주면은 또 앞에도 음영이 살짝 들어가거든? 이거는 조금 욕심 많이 부렸을 때? 수업하다 눈 감으면은 걸릴 수도 있어. 눈 바짝 뜨고 있어야 돼, 수업할 때. 그리고 여기 언더 밑부분은 조금 티가 나는 편이라 가지고 최대한 좀 연하게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리고 또 트임을 너무 많이 하면 티가 많이 나. 그래서 내 그냥 원래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기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섀도우는 이런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아이 메이크업 아이템 투쿨포스쿨의 트임 라이너인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인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컬러가 엄청 밝진 않아. 자연스럽게 발리는 그런 컬러인데 거기에 좋은 건 애교살 크기에 맞는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풀어주기가 좋단 말이야. 이제 티 안 나게 좀 애교살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아주 고심해서 들고 왔어. 애교살을 다 살리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딱 중앙 부분. 중앙 부분만 열심히 살린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눈동자 밑에 이렇게 중앙 부분. 먼저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가고 뒤로 이렇게 가. 여기서 이제 이 브러쉬로 앞뒤를 쓸어주는 거야. 여기가 안 한쪽, 여기가 한쪽. 완전 자연스럽지 않아?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 속눈썹은 좀 바짝 찝어주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눈 메이크업의 마지막 생얼템. 이거는 에뛰드의 마스카라 픽서인데 블랙 컬러거든? 그래서 좀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야. 이것도 이제 욕심을 버려야 돼. 이렇게 끝에다가 양을 많이 덜어내고 발라주는 건데 이거를 쓸어줄 때 지그재그로 하면은 무조건 뭉치고 좀 진하게 발리거든? 그래서 지그재그로 바르지 말고 무조건 내 속눈썹 결대로 이렇게 쓸면서 발라줘. 티 안 나지 별로. 그래서 이거 진짜 생얼템으로 완전 추천. 그리고 만약에 언더도 하고 싶다면 언더도 똑같이 이 끝에다가 양 조절을 해주고 똑같이 밑으로 쓸면서 해줘야 돼. 자연스러운 속눈썹 완성. 마지막으로 블러셔랑 립 발라줄 건데 아무래도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메이크업한 티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품을 또 엄청 선별해서 왔거든? 일단 블러셔는 미아의 블러셔인데 크림 타입의 블러셔고 핑크 컬러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손으로 바르면 너무 두껍게 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이런 퍼프를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쓸어가지고 바로 올리면은 당연히 두껍게 발리겠지? 그래서 손등이나 이런 데다가 엄청 두드려. 그 다음에 이제 올려주는 거야. 그냥 진짜 딱 요 정도? 이게 이제 크림 타입이라서 피부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 그리고 컬러도 내가 일부러 좀 자연스러운 홍조 컬러 같은 그런 핑크로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주 딱 찰떡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립! 컬러그램 틴트거든? 살구 힙쟁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사이즈도 작고 해서 뭔가 몰래 필통이나 이런데 넣어다니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단은 좋았던 게 고정력이랑 착색력이 되게 좋았어. 되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뽀얀하게 발리는데 바르자마자 이렇게 금방 픽싱이 되거든? 그래서 고정이 일단 잘 돼가지고 학생 메이크업에 하기 좋을 것 같아. 이게 컬러가 완전 밝지는 않거든? 그냥 요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 겹 발라주고 픽싱 되기 전에 좀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줘.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티를 안 나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휴지 같은 거에다가 한번 입술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입술도 닦이면서 뭔가 이렇게 문질렀을 때도 하나도 안 묻고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조금 괜찮다 싶은 친구들은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주면 더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땡어 메이크업 끝! 일단은 머리를 좀 다시 한번 만져주고 오도록 할게. 슝! 짠! 이렇게 머리까지 만져주고 왔어. 어려 보이려면 앞머리 필수로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고. 이제 2년 전에 업로드했던 쌩얼 메이크업보다 스킬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니까 우리 학생 궁금이들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궁금이들 새 학기 화이팅이고 올해도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는 다음에 또 봐. 안녕.